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포켓 판도라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집약해서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실 수 있게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백스윙을 할 때 이것만 지키면 99%는 성공한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백스윙이라는 건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실제로 백스윙이 잘 되면 공이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백스윙이 잘 안 되면 공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습관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백스윙이라는 건 왜 강조가 되기 시작했냐면, 실제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골프를 교습을 할 때 서 있어야 하는 위치가 바로 여러분들의 측 후방입니다. 제 앞쪽에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 뒤쪽에도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문 교습가라면 레슨비를 받았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무언가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보는 그 위치에서의 백스윙에 대한 소위 교습 또는 지적,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나치게 정면도 아니고 후면도 아니고 측면도 아니고 이 전면 타겟 방향에서도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른쪽 측면에서만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레슨이 강화된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해서 백스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백스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을 히팅하는 그 느낌까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PGA 투어를 예를 들어보죠. 거기에서 지금 세계 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 그리고 존 람, 토니 피나우, 타이거 우즈, 로리 맥로이, 이러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선수들의 백스윙 모양을 보면 과연 똑같은가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하프 백스윙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하프 백스윙이라고 한다면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하프 스윙까지 오는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한 이 위치까지 오는 위치는 정말 유니버설하게 모든 선수가 통과해야 하는 위치인 겁니다. 우리 한국 지형에서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드리면요. 요즘은 뭐 도로가 사통 발달이라 다른 루트로도 갈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산을 가거나 광주를 가려면 일단 대전이라는 곳을 통과를 했어야 됩니다.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시절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본다면 이 백스윙 하프 또는 하프 백스윙은 대전의 위치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백스윙을 했는데 이 클럽 페이스가 일단 내 허리 각도와 동일하게 숙여져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되고요. 간혹 올드한 레슨에서는 특히 닉 팔도 같은 경우는 하프백에서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게 되는 건 내 등각도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슬라이스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특별한 손의 움직임을 하지 않고 어깨를 밀어 넣으면 자연스럽게 내 등각도와 이 클럽 페이스가 숙여져 있는 게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바로 서게 되면 클럽 페이스도 일자로 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그대로 어깨를 밀면서 또 어깨를 밀면서 클럽 페이스가 내 등각도와 일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동작을 했을 때 이 클럽 페이스가 내 양손 뭉치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하프 백스윙일 때는 이 클럽 헤드와 양손 뭉치가 일치되는 위치까지 스윙 궤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광주를 가건 부산을 가건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특별히 하체 움직임을 하지 않고 어깨를 밀어 넣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밀었을 때 클럽 페이스와 손이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숙여진 각도와 등각도가 일치를 하고 있다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낮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위로 들어가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스윙 특성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옥 선생이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방법은 왼손에 있던 각도, 최초에 여러분들이 셋업을 했던 그 왼손의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왼손의 꺾인 각도, 이 안쪽 이 꺾인 각도가 있죠. 그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특별히 또 꺾는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몸통을 돌려주면 스윙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스윙 플레인에 올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잘 치고 낮아지면 못 치고 높아져도 못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샷에 정타가 나고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백스윙이 이 가장 핵심 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핵심 구간에서의 클럽 페이스가 내 등 모양과 일치를 하고 있느냐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항상 스윙 전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분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 잡은 상태에서 왼손 목 각도 그대로 유지 어깨 밑으로 했을 때 딱 일치가 되는 위치만 찾고 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요령껏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 몸의 능력에 맞게 심리적인 상황에 맞게 스윙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이 위치만 지키면 90%는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옥 선생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